자, 나와주세요. 몽키! 안녕하세요. 혈관 속 기름을 제거하는 땡땡 커팅으로 체중 78kg에서 이게 바로 비포예요. 예예. 예. 모모 커팅하기 전에 78kg일 때 같은 분이십니다. 다른 분 같아요. 네. 네. 그리고요. 58kg으로 20kg를 빼는데 성공했고요. 58kg으로 20kg를 빼는데 성공했고요. 와. 성공했고요. 와. 20kg나 작년에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중성지방은 정상인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커팅하는 혈관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그러고 나니까 6개월 후에 대충 콜레스테롤 234에서 184로 LDL 콜레스테롤은 170 위험한 수치에서 99로 야. 완전히 정상으로 돌려놓은 헤어 디자이너 이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다른 사람들. 도대체 손에 들고 계시는 게 뭔지 저는 그것만 알고 싶어요. 네. 그걸 먹는 건가 보다. 도대체 땡땡도 궁금하지만 저거 뭡니까? 먹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제가 혈관 속 기름을 제거하고 또 살까지 뺄 수 있게 도와준 비장의 무기가 바로 요건데요. 바로? 뭐야?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 맛있나요? 요거트, 요거트. 뭔데? 바로 혈관 속 기름을 잡아주고 체중 감량까지 도와준 땡땡 커팅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 같이 보여요. 잘 좀 생각해보세요.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주세요. 다이어트 할 때는 네. 절대로 멀리해야 될 게 이런 소스 종류거든요. 칼로리 폭탄이에요. 말도 안 돼. 정체를 이제는 밥으로도 먹을 수 있는 그 마요네즈의 정체를 좀 밝혀주세요. 예. 이제 이 정도 하셨으면 김정쌤 알려주시죠. 네. 저희들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20kg의 체중 감량까지 도와준 이것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의 주제 혈관 속 기름을 잡는 땡땡 커팅의 정체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아직도 비어있는 칸이 있잖아요. 무엇을 커팅한 것인가 오늘의 주제 알려주시죠. 혈관 속 기름을 악질로 바꾸는 주범. 그래서 혈관 다이어트 할 때 반드시 커팅해줘야 하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탄수화물 커팅입니다. 탄수화물? 제가 아는 거잖아.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몸지는 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 놀리시는 거예요? 탄수화물 줄여라 이거 아니에요?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정말 귀에 이니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쓰시는 게 그거. 탄수화물 가지고 이때까지 고민인 거야 우리가? 지금 저 어떻게 하죠? 주제가 나왔는데 뭔가 실망과 기대가 공존하는 아주 묘한 분위기거든요. 유성 선생님, 이게 중요한 주제 맞죠? 네,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적당한 양으로 줄이지 못하면은 혈관 속에 있는 기름, 즉 중성지방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독소들의 저장소로,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간과 엉겨 붙어서 더 위험한 콜레스테롤로 바뀌고, 특히 LDL 콜레스테롤 사이즈를 잘게 쪼개서 혈관에 더 치명적인 악질의 콜레스테롤로 바뀌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젠 그 답을 제발. 우리가 알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늦었어요. 제발. 그러니까. 늦었어. 수화물 커팅. 과연 이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갔을까? 이렇게 맛있는 탄수화물 커팅을 위한 식품이라면 지금 당장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 중요한 식재료가 무엇인지 이제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을 건강하게 해준 두 분의 그 공통 재료를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식재료 뭔가요? 탄수화물 커팅, 네. 혈관 다이어트를 위해 먹은 이 음식은 바로 뭘까요? 바로! 난 엄청난 줄 알았어. 이걸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탄수화물을 대체하더라도 열량을 내는 게 중요한데
이제 포만감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식재료이기도 하고요. 두부 속에 있는 대두 단백질이 혈관 속의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농도를 좀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이소플라빈, 사포닌, 트립신 등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감소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서 식사 대용으로 먹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두부를 선택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여름엔 콩물을 2리터씩 먹을 정도로 콩을 자주 활용했는데요. 식사 때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두부를 자주 활용해서 네. 두부 유부 초밥이나 면이 먹고 싶을 때는 두부 면을 활용하기도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 그중에서도 제가 샐러드나 채소를 먹을 때 탄수화물을 커팅할 수 있는 두부 마요네즈를 네. 잘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탄수화물 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두부였어요. 네. 네. 먼저 두부 약 150g 정도, 반모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집에 있는 식초, 그리고 소금, 그리고 올리브유가 있으면 되는데요. 이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가 약간 뒤에 쓴맛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퓨어 올리브, 올리브 오일 이런 거 검색하시면 괜찮아요. 향도 좋고 맛도 되게 깔끔해요. 그러니까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섞어서 드실 때는 그냥 뭐 퓨어 올리브 오일을 쓰셔도 좋겠죠. 그러니까 계란 대신에, 달걀 대신에 두부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섞나요? 두부는 약간 끓는 물에 데치거나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데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두부를 반모를 넣고요. 식초? 네, 식초는 단백질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소금은 한 3컵 정도? 정도 하고 이 도깨비 방망이로 갈아보겠습니다. 블렌더로. 물도 없지? 올리브 오일을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 조금씩 넣으면서 갈아주면 부드럽고 농도가 맞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거의. 네. 노란 색이 아까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왔죠? 기호에 따라서 아몬드나 땅콩 또는 견과류 깨 같은 거 넣어서 같이 갈아 드시면 네. 고소해요. 아, 실제 마요네즈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가네요. 그러네. 요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채소를 스틱형 한 팩을 썰어서 찍어서 드실 수 있어요. 채소! 정말 건강식이다. 이렇게 먹어야 돼요. 나도 저렇게 먹어야 돼. 왜냐하면 파프리카, 뭐 이렇게 스틱을 또 이렇게 기분을 내면서 진짜 해결이네요. 제대로 제가 방 중에 제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거 궁합 정말 좋습니다. 파프리카와 두부 마요네즈. 이제 마요네즈를 이런 짤주머니에 넣으셔가지고요. 토마토 이렇게 슬라이스로 썰어서 이렇게. 아우 예쁘다. 예쁘다. 무슨 생크림 같다. 네. 이건 그 큐브 고구마거든요. 아 고구마? 네, 호박 고구마인가 봐요. 오 건강식이다. 맛있다. 진짜 야채랑 먹으니까 더구마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이것만 먹으면 두부 맛이 나요. 근데 요거랑 같이 섞어서 먹으니까 마요네즈가 파프리카 아주 좋죠. 네, 네 느낌이. 이거 진짜 말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크림치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크림치즈 먹는 거 같아요. 궁합이 너무 좋은데 이거. 근데 파프리카 맛있다. 이 두부 속에 식이섬유가요. 우리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흡착을 해서 배출해 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단백질의 품질은 우리가 먹었을 때 이 체내에서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MPU라고 해요. 네, 이 두부의 MPU는요. 65%로 이 닭고기와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흡족한 한 끼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두부는 드시기만 하신 게 아니죠? 운동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신 거죠?
네, 운동은 당연히 열심히 했고요. 네. 저는 이제 또 갱년기도 앞두고 있어서 근력 운동도 함께 같이 병행. 정말로 아니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네, 40대 중반이어가지고.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나 친구인 줄 알았는데. 사실 운동을 안 하고 먹는 것만으로 이렇게 혈관 건강을 다 지키기는 또 쉽지 않으니까 과하지 않게 운동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최고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